집중 호우로 주거 공간을 잃거나 차량 침수 등의 재산 피해를 입었다면 재해 손실세액 공제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나 내국법인이 자산 총액의 20% 이상을 상실해서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재해 상실 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을 세액 공제합니다. 재해 손실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해 손실 세액 공제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공제 대상으로 인정될 경우 재해 발생일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